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PLC 컨트롤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PLC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본 컨트롤러는 전자석을 연결하여 DC 파워를 인가시켜 자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보통 전자석 힘 조절이 가능하며 전압, 전류 모두 이제 디스플레이 창으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신호로 이용하여 자동 제어가 가능해 자동화 라인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류 상태가 피어나 전자석의 안정적인 힘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급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0에서 30V의 전압과 전류 조절이 가능한 컨트롤러로 전자석의 힘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 제품은 이렇게 볼륨을 이용해서 조정하셔서 연결한 전자석 사양에 맞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리모트 단자에 추가로 PLC 결선 작업이 수월하며 토글 스위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수동, 자동 모드를 변환하여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제품의 장점은 전류 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부하가 쇼트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설정된 전류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안정적인 작업뿐만 다 가능합니다. 보통 소수점 단위로 전압 전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소음과 리플이 적어 정밀한 작업에 매우 적용이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자석에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프, 온, PLC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정기적인 신호로 해서 나중에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유용한 컨트롤러, PLC 컨트롤러의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마그네트였습니다.